자, 다음은 자유낙하와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비교하기. 다음과 활동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과제로 부여한 활동지를 작성해서 과제 탭 속에 과학실험탐구 과목을 클릭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자유낙하와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비교하기. 자유낙하는 물체를 가만히 들고 있다가 가만히 놓게 되면은 물체가 중력을 받아서 수직으로 떨어지는데, 그런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수평으로 던진 물체는 계속 수평으로 날아가지 못하고 중력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날아가다가 땅에 떨어지는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자유낙하 운동과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포물선 운동을 비교하는 그런 탐구 활동이 되겠습니다. 갈릴레이는 2000년 가까이 이어오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정말 옳은지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실험을 통해 증명하려고 했다.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을 따라가 보고 자유낙하와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을 비교해 보자. 사고 실험은 실제로 시행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생각하여 진행하는 실험을 가리킵니다. 즉, 필요한 장치와 조건을 단순하게 가정한 후에 이론을 바탕으로 앞으로 일어날 현상을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예측하는 그러한 사고 활동이 사고 실험입니다.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 이해하기. 오랫동안 사람들은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더 빨리 떨어진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옳다고 믿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전시관에 물체의 본성, 물체는 그 자기 본래의 성질, 떨어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체를 들고 있다가 놓으면은 그 성질 때문에 떨어진다는 이렇게 단순한 생각을 했는데, 갈릴레이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무거운 물체일수록 더 빨리 떨어지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떨어진다는 생각을 했지요. 갈릴레이는 이런 생각을 비판하며 물체의 낙하에 대한 사고 실험을 제시했다. 다음은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을 아리스토텔레스와 갈릴레이의 대화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두 사람은 시대가 다른 시대에 생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상의 대화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자, 먼저 갈릴레이. 무거운 돌과 가벼운 돌을 동시에 떨어뜨리면 뭐가 먼저 떨어질까? 질문을 했네요. 이분이 갈릴레이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분이 아리스토텔레스인데 답변했네. 당연한 걸뭘 물어? 무거운 돌이 먼저 떨어지겠지. 자, 그래서 이제 갈릴레이가 반박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거운 돌이 A고, 가벼운 돌이 B입니다. 무거운 돌과 가벼운 돌을 실로 연결하여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 무거운 돌과 가벼운 돌을 실로 연결하면 전체적인 무게가 더 무거워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앞에 무거운 A 돌보다도 더 빨리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실로 연결한 돌은 더 무거워졌으니 더 빨리 떨어지겠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갈릴레이가 어떻게 반박을 했느냐. 두 개의 돌이 실로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무게는 무거워졌지만 가벼운 돌은, 여기 B, 가벼운 돌은 천천히 떨어지려고 하니 이 무거운 A의 돌이 빨리 떨어지는 그 속력을 늦추고, 반대로 무거운 돌은 빨리 떨어지려고 하니 가벼운 돌 위에 그 가벼운 돌의 속력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물체는 무거운 돌은 가벼운 돌을 빨리 떨어지게 하려고 하고, 가벼운 돌은 무거운 돌이 빨리 떨어지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 속력, 이두 실로 묶인 이두 돌의 전체 속력은 가벼운 돌과 무거운 돌의
중간쯤 되겠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할 말이 없죠. 어, 그 말도 맞네 해서 자기의 생각이 이제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화 내용입니다. 두 대화를 통해서 줄로 묶인 두 개의 돌의 속력이 서로 다르다는 모순이 발생하지요. 따라서 실험을 할 필요 없이 논리적 추론으로도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반드시 빨리 떨어진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탐구활동지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자, 첫 번째 질문, 갈릴레이는 어떤 사고과정을 거쳐 무거운 물체가 더 빨리 떨어진다는 생각에 반대했는가? 두 개의 돌, 무거운 돌과 가벼운 돌, 두 개의 돌을 묶어가지고 반대했지요. 두 개의 돌을 묶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라면 무거운 돌보다도 더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조금 전에 우리 교과서에서 살펴봤듯이 실제로는 무거운 돌은 가벼운 돌을 빨리 떨어지게 하려고 하고 가벼운 돌은 무거운 돌을 느리게 떨어지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 돌의 평균 속도로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을 정리해 보자. 여러분들 처음에 대부분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과 같이 무게가 다른 두 물체를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리면 무거운 물체가 먼저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들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에서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를 묶어서 떨어뜨리면 서로 묶인 물체가 무거운 물체보다 빨리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실제로는 공기저항이 없으면 모든 물체는 무게에 관계없이 동시에 떨어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할 생각,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을 통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즉, 무거운 물체는 가벼운 물체보다 빨리 떨어지지 않고 떨어지는 속도는 물체의 무게와 관계없이 똑같다, 항상 일정하게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탐구활동이 나왔는데 자유낙하와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비교 분석하기. 아까는 사고 실험했는데 이번에 실제 실험장치를 설치해서 실제로 수행하는 실제 탐구활동인데 아쉽게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러한 실험장치를 만들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실험으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과서에 자세히 설명이 나왔으니까 한번 동생이나 또 형 같이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실험장치를 설치하는 방법, 이게 플라스틱 레일입니다. 플라스틱 레일을 이용해서 레일이 휘어지도록 만들고 이렇게 휘어지도록 만들고 나무 판자 위에 올려놓는다. 그리고 휘어지는 레일을 고정하기 위해 레일 지지대, 위에 수직으로 레일 지지대를 설치합니다. 만든 레일 위에, 이 레일 위에 구슬을 굴려 올려놓고 구슬이 레일을 잘 통과하는지 확인한다. 구르다가 밖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겠죠. 따라서 잘, 레일을 따라서 구슬이 잘 굴러내리는지 확인을 하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체가 떨어질 때 계속 수평으로 날아가지 않고 어느 정도 날아가다가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이 구슬이 굴러가는 도중에도 계속 아래 방향으로는 중력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평으로 던졌다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빗면을 따라서 구슬이 흘러내리다가 수평으로 던져진 운동인데, 수평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평으로 이렇게 이동하다가 던져진 것이죠. 요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은 던져진 겁니다. 그랬을 때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는 포물선 운동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포물선 운동을 한다.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는 포물선 운동을 하면서 떨어진다. 이걸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포물선 운동을 하는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카메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과정을 카메라로 찍어서 나중에 이제 재생할 때 동영상 그 재생 프로그램 중에 그 속도를 느리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속도를 느리게 해서 떨어지는 시간을 정확히 측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를 고정하고 구슬이 낙하하는 과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낙하하는 과정이 모두 들어오는 화면에 들어오는 위치에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서 촬영을 해야 됩니다. 구슬이 지나는 AB 사이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B 사이의 거리를 소문자 A라고 했네요. A와 B와 C 사이의 수직 높이, B하고 C의 수직 높이, 요 높이 H, 이거를 측정한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험 장치를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길이는 제각기 다르겠지만은 여기에서는 AB 사이의 거리를 25cm로 정하고 그다음에 구슬이 떨어진 높이, B 지점부터 C 지점까지 포물선으로 하면서 떨어진 높이, 이 높이는 70cm로 하겠습니다. 자, 경사면의 어느 한 위치에서 구슬을 가만히 놓은 후 구슬의 운동을 관찰한다. 구슬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구슬은 경사면의 위치에 따라 속력이 달라진다. 즉, 이 구슬을 중간 높이에서 굴러떨어뜨리느냐 아니면 더 높은 높이에서 굴러떨어뜨리느냐에 따라서 속력이 달라지게 되지요. 당연히 경사면의 높은 곳에서 구슬을 굴릴수록 이 수평으로 이렇게 구르는 속력이 더욱더 빨라지게 됩니다. A부터 B까지 속력이 더 빨라진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것, 짧아진다는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구슬을 놓는 높이 H를 바꿔가면서 이 높이, 구슬을 처음 굴리는 높이 H, 이 높이를 다르게 바꿔가면서 A와 B 사이를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 A부터 B까지 이 거리가 소문자 A인데 이 사이를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을 T1이라고 그랬습니다. T1. 그리고 B 지점에서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B 지점에서 C 지점까지 포물선 운동을 하면서 떨어지는 데 걸린 시간, 이 시간을 T2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B점과 구슬이 바닥에 떨어진 C점 사이의 수평거리, 구슬은 B지점에서 포물선 운동을 해서 C지점에 떨어졌지만 수평으로 떨어진 그 거리, 수평거리, 수평거리는 이만큼에 해당되지요. 이 거리를 B로 나타냈습니다. B. B로 나타내고 수평거리 B를 측정하여 다음표에 기록한다. 이 수평거리는 이 구슬을 처음에 굴리는 높이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 당연히 높은 곳에서 굴릴수록 이 수평면을 따라서 그 굴러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더 멀리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고 실험을 해볼 수가 있죠. 자, 높이를 어떻게 다르겠느냐 하면은 이 구슬을 처음에 굴러 떨어뜨리는 높이를 20cm, 30cm, 40cm 이렇게 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A부터 B까지 수평거리, 요 거리를 25cm로 하고 높이를 70cm로 했었지요. 자, 처음에 굴러 떨어뜨리는 높이를 20cm로 했을 때 A부터 B까지 요 소문자 A만큼 통과하는 시간이 0.14초였습니다. 그리고
수평으로 떨어진 거리는 32cm, 그리고 B 지점부터 C 지점까지 떨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0.18초가 걸렸습니다. 자, 그리고 높이를 좀더 높게 30cm로 했을 때는 당연히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굴러오는 동안에 점점 속력이 빨라지는데 그거를 중력가속도라고 합니다. 중력가속도가 더욱더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중력가속도에 의해서 속력이 더욱더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A부터 B까지 굴러가는 시간이 더 짧아집니다. 0.107초로 좀 짧아졌네요. 0.14초에서 0.107초로. 그리고 당연히 떨어진 수평 거리도 더 멀어졌습니다. 42cm. 그리고 좀더 높이를 40cm로 더 높였을 때 역시 A부터 B까지 통과하는 시간이 더 짧아졌고 수평으로 떨어진 거리도 더 짧아졌습니다. 아, 수평으로 떨어진 거리도 더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이 높이를 다르게 해서 떨어뜨리더라도 B 지점에서부터 어느 지점에 떨어지든 간에 바닥까지 떨어진 그 시간, T2, 그 시간이 일정하게 나타난다는 것, 요거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분명 그 높이를 높게 해서 구슬을 떨어뜨리면은 수평으로 이동하는 속력이 빨라지기 때문에 수평으로 더 멀리 날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떨어진 그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은 항상 일정하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이 물체가 떨어지는 그 이유가 바로 중력을 받기 때문에 떨어지는데 항상 중력의 크기는 일정하기 때문에 뭐이 물체의 속력이 빠르든 느리든 항상 같은 중력으로 이 구슬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실제로 떨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항상 같게 되는 것입니다. 같게 된다고 예측할 수가 있겠지요. 만약에 이 구슬을 굴러 떨어뜨리는 높이를 높게 해서 수평으로 굴러가는 속도를 빠르게 했을 때 그때는 중력도 더 크게 작용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만약에 중력도 더 크게 작용한다면 이때는 요 시간이 더 짧아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러나 수평으로 흐르는 속력이 빨라지든 느려지든 중력의 크기, 이 구슬을 수직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결과 이 구슬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중력 때문인데 그 중력의 크기는 항상 이 구슬의 속력이 빠르든 느리든 상관없이 항상 같은 힘으로 구슬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항상 떨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일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측을 해야만 합니다. 자, 다섯 번째, B 지점에서 구슬을 가만히 떨어뜨려 구슬이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 요거는 뭘 의미하느냐면은 B 지점에서 구슬을 가만히 들고 있다가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유낙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땅에 수직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자유낙하 운동 했을 때 걸린 시간을 측정해 보자. 이거 역시 너무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재생 속도를 느리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알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자유낙하 해도 역시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은 0.18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체가 자유낙하 운동을 하든 포물선 운동을 하든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은 항상 변함이 없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떨어지는 이유가 중력 때문이고 그 중력의 크기는 항상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력이 빨라지든 느려지든 그 물체의 질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잡아당기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도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항상 시간은 같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 및 토의 위의 실험에서 측정한 값을 이용해서 구간별로 구슬의 속력을 구해보자. AB 사이의 속력, 처음에 높이가 20cm일 때 AB 사이의 속력이 178cm/s가 나왔는데 이 값이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178cm/s. 자, 속력이라는 것은
이동한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속력이지요. 그래서 20cm 높이에서 구슬을 굴렸을 때 AB 사이의 속력, AB 사이의 속력은 AB 사이의 거리 몇 cm입니까? 25cm. 이 25cm를 A부터 B까지 구슬이 굴러간 시간, 높이가 20cm일 때 0.14초가 걸렸지요. 그래서 이 0.14초로 이 25cm를 나누게 되면은 높이가 20cm일 때 AB 사이의 수평방향의 속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한 값이 178cm/s입니다. 그리고 B와 C 사이의 수평방향 속력, B와 C 사이의 수평방향 속력, 포물선 운동을 했지만 수평방향으로는 B만큼 이동한 것이지요. 그래서 B의 거리, 측정한 B의 거리를 떨어지는 시간, 여기서부터 이만큼 이동할 때 떨어지는 시간만큼이 걸린 것이죠. 떨어지면서 이동한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평으로 이동한 시간은 바로 떨어진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떨어진 시간이 0.18초. 그래서 요 거리 32cm 요 거리를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 0.18초로 나누면은 높이가 20cm일 때 B 지점부터 C 지점까지 포물선 운동을 하면서 수평방향으로 이동한 수평속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수평속력. 수평속력과 수직속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수평속력은 수평거리를 떨어진 시간으로 나누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B, C 사이의 수평방향의 속력 177cm/s는 32cm를 0.18초로 나눠서 177cm/s를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구슬이 탁자 위에서 수평방향으로 이동한 속력이나 포물선 운동을 하면서 수평방향으로 이동한 속력이나 거의 같게 나타나지요. 이유가 뭘까요? 나름대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물체가 운동을 하면서 수직 방향으로는 중력을 받지만 수평 방향으로는 어떠한 힘도 사실 받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수평면을 따라서 이동할 때나 포물선을 운동을 하면서 수평 방향으로 이동할 때나 수평 방향으로는 항상 속력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느 높이에서 떨어뜨리더라도 역시 항상 AB 사이의 속력이나 탁자 위에서 수평방향으로 이동한 속력이나 포물선 운동을 하면서 수평방향으로 이동한 속력이나 항상 같게 나타납니다. 속력은 이제 점점 빨라지지요. 굴러 떨어뜨린 높이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가속도가 더욱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속력은 점점 빨라지지만 그렇더라도 항상 수평방향의 속력은 항상 같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AB 사이의 수평방향 속력과 BC 사이의 수평방향 속력은 항상 거의 같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라고 그랬나요? 수평방향으로는 어떠한 힘도 받지 않고 항상 어떠한 힘도 받지 않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항상 수평방향의 속력은 같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과정 4와 5에서 측정한 값을 이용해서 구슬이 B 지점에서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을 비교해 보자. 과정 4하고 5. 과정 4에서는 포물선 운동을 하면서 물체가 떨어졌고 과정 5에서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면서 떨어졌는데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은 모두 같게 나타났죠. 그 이유가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물체의 속력이 빨라지든 느려지든 이 구슬의 질량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구슬이 받는 중력의 크기는 항상 일정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속력이 빨라져가지고서 더 멀리 떨어지든, 속력이 작아서 가까이 떨어지든, 떨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항상 같게 되고, 그 시간은 자연학하, 속력 자연학하 하면서 떨어진 시간과도 같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결론이 나왔네요. AB 사이의 수평방향의 속력과 BC 사이의 수평방향 속력이 같게 나타났죠. 그 이유는 수평방향으로는 어떠한 힘도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고, 수직방향의 힘만 작용하는데 그 힘이 바로 중력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중력의 크기도 구슬의 질량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학할 때에 중력의 크기나 포물선 운동하면서 떨어질 때의 중력의 크기나 같아서 결국은 자연학하 하는데 걸린 시간과 포물선 운동을 하면서 떨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항상 같게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시간이 같다는 얘기는 동시에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요. 따라서 구슬이 비스듬해서 자유낙하면서 떨어질 때나 포물선 운동을 하면서 떨어질 때나 수직 방향으로는 동시에 떨어지기 때문에 수직 방향의 속력도 항상 같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구슬을 좀더 높은 높이에서 굴러 떨어뜨리면은 수평 방향의 속력 점점 증가하지만 이 빗면에 따라서 수평으로 이동한 속력이나 포물선 운동을 하면서 수평으로 이동한 속력이나 항상 같게 된다는 거. 속력은 빨라지지만 항상 여기서의 속력이나 여기서의 속력은 수평방향의 속력은 같게 된다는 거. 그거 잘 기억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수직방향으로 떨어지는 그 시간은 항상 같게 되는데, 그 이유는 중력의 크기가 항상 같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기 바랍니다. 물체의 낙하에 대한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과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 분석은 1638년 출간된 그의 저서 새로운 두 과학에 대한 논의와 수학적 논증에 의해 실려 있다. 이 책의 명칭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 갈릴레이는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수백 번의 실험 끝에 물체가 떨어진 거리, 여기서 떨어진 거리는 떨어진 높이를 얘기합니다. 높이는 걸린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을 발견했어. 이것을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은, 이게 갈릴레이의 실험 장치인데, 이 떨어진 높이, 이 떨어진 높이를 h라고 하고, 그 다음에 포물선 운동을 하면서 떨어진 시간, 자연학과 시간과 같다고 그랬는데, 그 시간을 t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물체가 빗면에 따라서 굴러내리게 되면은 중력을 받아서 점점 속력이 빨라지는 중력 가속도, 여러분들, 1초에 9.8m s씩 빨라진다고 배웠을 텐데, 그몇 초마다 그 속력이 빨라지는 비율, 그걸 중력 가속도라고 합니다. 9.8m s. 다르게 표현하면 9.8m/s 제곱이라고 합니다. 그 값을 g라고 표현했을 때 떨어진 높이는 2분의 1 gt 제곱. 여기서 시간이 2배가 되면 떨어진 높이는 4배가 되지요. 제곱에 비례하지요. 이것을 수백 번의 실험으로 갈릴레이가 밝혀냈습니다. 수백 번의 실험 끝에 물체가 떨어진 거리의 높이는 걸린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을 발견했어. 또한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 수직 방향의 운동과 수평 방향의 운동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때 수평 방향으로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하고, 아까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구슬을 좀더 높은 높이에서 굴러 떨어뜨리면, 물론 이 부분에서의 속력이 빨라지지만, 떨어질 때 수평 방향의 속력이나 빗면을 따라서 이동할 때 수평 속력이나 속력은 변함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속력은 같게 된다고 배웠습니다. 같게 된다고. 구슬을 높은 높이에서 굴러떨어뜨리면은 속력이 빨라지긴 하지만 여기서의 속력과
폼을 쓴다 하면서 떨어질 때 수평방의 속력, 요 속력, 이두 속력은 서로 항상 같게 된다는 거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갈릴레이가 내린 결론과 우리 모둠의 실험 결과를 비교해 보자. 수평으로 던진 물체는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각각 어떻게 운동하는가? 수평으로 던진 물체에서 수직 방향은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속력이 일자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평 방향은 일정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같다. 즉,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배웠는데, 즉, 아까 책상 맨 위에서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속력이나 떨어지면서 포물선 운동을 하면서 떨어지면서 수평 방향으로 운동하는 속력이나 속력은 똑같게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물체의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자, 갈릴레 이후 물체의 운동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모둠원들과 토의해 보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물체의 운동을 현상으로만 물체의 성질로만 해석을 했는데, 갈릴레이는 물체의 운동은 현상을 논리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물체의 성질로서 설명을 했는데, 갈릴레이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왜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이 동시에 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밝혀낸 사람이 바로 뉴턴입니다. 뉴턴 전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한 내용이 바로 뉴턴의 운동 법칙에 의해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거운 물체는 가속도를 내기 어렵지만 중력을 더 세게 받고, 가벼운 물체는 가속도를 내기가 쉬운데 중력을 작게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 물체가 떨어질 때 같은 속력으로 같은 시간에 떨어진다는 것을 설명을 했는데, 이것을 뉴턴이 알아냈습니다. 운동 법칙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과제로 제출해야 할 탐구활동지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잘 스스로 공부해보고 과제로 제시된 탐구활동지를 아래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해서 그 과제 탭 속에 과학 탐구 실험 그 과목을 클릭해서 제출하기 바랍니다.